철이를 또 만났단 말이지. 거기다 변호사 사무실까지. 1층이라더니 왜 이렇게 늦었어? 도현이 방에 좋은 차 몇 가지 갖다 놓느라고요. 호텔 일을 하자면은 중요한 사람들이 많이 올 텐데 수준을 좀 맞춰줘야죠. 잘했네. 아 참, 손 행장이 당신 좀 만나게 해달라고 부인을 통해서 부탁하던데 내 얼굴 봐서 한번 좀 만나주지. 어차피 연말이면은 은행 정해서 풀 거면서. 그리고 손 행장 와이프가 나한테 얼마나 잘하는데요. 안 돼. 여보. 아 말했잖아. 그 인간 내 뒤로 종로 박사장하고 그러트러다가 안 되니까 나한테 붙었었다고. 이 진대가비를 뭘로 보고 말이야. 그게 벌써 언제적 일인데요. 난 나 속이는 인간한테는 10원짜리 한 장도 못 줘. 내 돈 갖다 쓰면서도 이 진대가비를 뭘로 보는 놈들. 똥줄 타 봐야 지 목숨줄 내가 쥐고 있는 줄 알지. 누가 그렇게 당신 일을 악물게 했어요? 혹시 세원 건설 때문에 그래요? 부도 소문이 파다하던데. 아이고, 각각 그 몇 푼 된다고. 호시탐탐 내 껍데기 벗기려고 들은 인간들 천진데. 아버지. 강서방은? 배달 갔어요. 너 이사 갈 준비한다면서? 아버지. 난 그래도 설마 했는데. 아버지. 참, 돈이 좋긴 좋구만. 애비한테는 한마디 말도 없이 어떻게. 아버지가 저 좀 이해해 주시면 안 돼요? 자식아, 할머니가 이 사실을 아셔봐. 할머니가 뭐요? 할머니 때문에 저보고 다 포기하라고요? 희진아. 싫어요, 나. 포기하기. 제가 왜 포기해요? 남도 아니고 우리 엄마인데. 엄마 도움 좀 받는 게 뭐가 어때서요? 아버지는 아줌마랑 사시니까 엄마가 남 같으시겠지만 나한테는 엄마예요. 아, 이 녀석아, 누가 뭐래? 애비 말은 할머니가 아시면은. 저 해찬이 아님 이러지도 않아요. 자식 좀 보란 듯이 키워보고 싶은 게 잘못이에요? 아버지도 저하고 태진이한테 뭐든지 다 해주고 싶으셨잖아요. 저도 그래요. 저 절대로 우리 해찬이 공부도 제대로 못하면서 저처럼 잘하게 하고 싶지 않아요. 저 그냥 고생 좀 덜게 된 거 기뻐해 주시면 안 돼요? 그래.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걸 무슨 말을 하겠냐? 아버님, 그 가게는 어쩐 일로? 이사 간다고? 아버님, 그게 아니고요. 자식아. 나 너한테 정말 섭섭해. 엄마! 우리 오늘 뭐 좋은 일 있었어? 응. 나 오늘 되게 재밌었어. 뭐가 되게 재밌었는데? 나 오늘 기다리 아저씨랑 경찰 놀이했다. 난 경찰하고 기다리 아저씨는 도둑하고 내가 막 수갑도 채우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도 하고. 엄마랑 똑같지? 그 아저씨도 엄마랑 나랑 똑같대. 간식 먹으면 할머니가 뭐부터 하랬지? 치과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엄마가 붙잡았단 말이야. 미안 우리 얼른 들어가 씻어. 응. 그냥 두고만 봐도 되는지 모르겠다. 우리 그 진도현이란 사람 만나는 거 말이야. 저러다가 정이라도 흠뻑 들면 떼놓기 쉽지 않을 텐데. 아 더구나 그 아버지란 사람 알아봐 나중에 무슨 난리 피울지도 모르고. 내가 진도현 씨 만나서 얘기해 볼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. 파출소에서 별일 없었어? 무슨? 아니 그냥 야
너 입술이 왜 이래? 너 또 맞았어? 아니야. 순찰하다가 슬쩍. 이렇게 봐봐. 아우, 이게 슬쩍이야. 입술이 다 터졌구만. 에휴, 그냥 어디 다른 데는 없어. 조심 좀 하지. 괜찮아, 엄마. 진짜 내가 못 쓰더라 아주 그냥. 네, 나왔습니다. 맛있게 드세요. 네. 왜 그래 아까부터? 내가 뭘. 아, 너 왜 쓸데없는 짓을 하고 그래? 아니 뭐 밥이나 같이 먹자는 건데. 왔어요? 이런 데가 다 있었네? 아, 왜 그러고 서 있어요? 앉아. 이건 뭐야? 아, 이거 돼지불백이야. 맛있겠다. 뭐 먹을래요? 이 가게가 보기엔 이래도 은근 맛집이라니까? 요 오삼불고기가 끝내주는 거야. 요즘 좀 한가한가 보다. 뭐. 우리끼리 할 얘기가 좀 있는데. 그렇지 않아도 나도 빨리 가봐야 하거든. 아, 누나. 수업 있어. 그냥 이거 전해주려고 잠깐 들린 거야. 다음부터는 바쁘면 직접 오지 말고 이메일로 보내. 아니면 팩스로 보내든가. 형.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지? 그래야겠다, 바쁠 땐. 갈게. 밥 맛있게 먹어. 미안해요. 커피랑 먹어. 아보. 아, 고생했다. 이건 나우 쿠킹에 보내서 반응부터 살펴보고 진행하기로 하고 우린 집에 가서 편히 잠 좀 자자. 마음대로 하세요. 아까부터 왜 그래 너? 할 말 있으면 제대로 해. 아, 뭐가? 불만이 뭐냐고. 아까 그게 뭐냐? 그 어차피 온 거 밥 같이 먹고 보내면 되지. 그 보라는 얼마나 모해냈겠냐? 그렇게 보내고 나니까 좋아? 됐어. 그 얘기 그만해. 그만하긴 뭘 그만해. 솔직히 말해서 그 보라나 분위기 보니까 그 대놓고 형한테 돌아오고 싶어 표시하고 있던데 뭐 다. 그래서 네가 하고 싶은 말이 뭔데? 나보고 보라랑 잘해보라고? 너 그 얘기가 하고 싶은 거야? 아, 누가 그렇대? 내가 그때 상황 모르는 것도 아니고 형 이러는 거 이해하지만 그래도 정도껏 하라고. 아유, 낮에 친구분들하고 뭐 안 좋은 거 드신 거 아니에요? 오장숙이 그게 자꾸 속을 긁어대잖아. 지난번에 선익이 오갔던 약사 아가씨 할머님이요? 아휴, 선 좀 미루자니까 어찌나 이유를 꼬치꼬치 캐묻든지. 그렇다고 이유를 속 시원히 말할 수도 없고. 다녀왔습니다. 밥은 먹고 다니는 거야? 그럼요. 걱정하지 마세요. 걱정을 안 시켜야 걱정을 안 하지. 에휴. 아버지, 드릴 말씀이 있어요. 뭐야? 할 얘기라는 게? 아버지, 저 독립하고 싶습니다. 뭐를 해? 독립? 그 사람이랑 결혼하려고요. 대진아! 이해해 주세요, 아버지. 무슨 경이 그러지? 아니요. 그 사람은 헤어지자고 하는데
제가 그럴 수 없어요. 아, 그래서 그 여자랑 살기 위해서 집을 나가겠다고? 죄송합니다. 너한테는 그 여자밖에 없어? 아버지. 아무리 그 여자가 좋아도 그렇지. 그런 조건의 여자를 들이밀어놓고 당장 허락을 안 해준다고 집을 나가겠다고? 너는 식구들한테 미안하지도 않아? 할머니 요즘 소화도 못 시키시는데 너도 양심이란 게 있으면은 적어도 식구들이 속을 삭힐 시간은 줘야 할 거 아니야? 그래, 네 마음대로 해. 어디 네 멋대로 한번 살아봐. 나쁜 자식. 아버지. 조용히 해. 할머니 아직 안 주무셔. 차태진 참 대단하다. 정말 대단해. 조용히 해. 아버님 말씀 못 들었어. 우리 아버지 자식 다 소용없다. 아시게도 생겼네. 오늘은 좀 참지. 그렇지 않아도 아버님 지금 속이 아니실 텐데 하필 오늘 남매들이 똑같이 독립을 외칠 게 뭐냐. 누나가 왜요? 아, 저기 사실은 요즘 누나가 분갈을 입에 달고 살았거든. 그걸 알고 어머님이 집을 마련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희진이가 아버님 때문에 망설이니까 어머님이 아버님을 직접 만나서 한 소리 하신 모양이더라고. 뭐라고요? 얼마나 속이 상하셨음. 나한테까지 섭섭하다고 하시는데 참. 땅 꺼지겠네. 아이 자식이 아무리 여자가 좋아도 그렇지? 그러게요. 당신이 지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그런 소리를 해? 아버지 속이야 문드러지든지 말든지 지 사랑만 지키면 다인가? 아니 그렇게 안 봤는데 어떻게 해서 저렇게 지 멋대로야? 아, 지단에는 답답하니까 한 소리겠지. 아니 아무리 답답해도 그렇게 싸가지 없이 굴면 안 되지. 싸가지가 없다니. 내가 태진이 흉보니까 화나요? 당신 말대로 그렇게 속 깊고 따뜻한 당신 아들이 오죽하면 그런 소리를 했겠어. 우리는 뭐 부모 속 안 썩였나? 당신도 나 때문에 어머니 속 무지하게 썩였잖아. 아이, 걔랑 당신이랑 어디 같아? 다를 게 뭐가 있어요. 마음에 안 차는 며느리 받아들이기 싫은 거는 똑같지. 이렇게 앉아서 밤샐 거야? 주무시지 왜 나오셨어? 아휴, 딸년이 이렇게 청승을 떠는데 속 터져서 잠이 와. 너 왜 말 안 했어? 차 팀장 집에 갔다 온 거. 엄마, 혹시? 그래. 나 이제 차 팀장 만났어. 네 주변 머리에 우리 떼놓고 갈 리도 없고.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 뭐. 어쩌겠냐. 차 팀장한테도 그랬어. 헤어지라고. 잘하셨어요. 일단 떨어져서 시간을 좀 가져봐. 당장 잘해보라 소리 아니야. 그냥 좀 떨어져서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라는 거지. 그러다 보면 차 팀장 마음이 얼마나 단단한지도 알게 될 거고. 엄마. 뭐 긴 인생 살다 보면 차 팀장보다 더 좋은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 쳐도 우리가 그 사람 친자식 아닌 이상에는 힘든 건 마찬가지일 텐데
엄마. 너 그 집에 아무 대책 없이 데려간 게 내가 괘씸해서 오늘 한바탕 해부치고 오긴 했지만 사람 마음 억지로 되는 것도 아니고 한 번뿐인 인생 그렇게 떨어져 지내봐도 니들 마음 변함없고 죽어도 마음 못 적겠으면 어쩌겠어? 하는 수 없지. 와. 야, 이게 뭐냐? 아, 너도 아직 사무실에 있다고 해서? 야, 잘 됐네. 나 배고팠는데. 요리는 배울 만하냐? 아휴, 뭐 이제 칼질 좀 배웠는데 뭐. 갈 길이 아직 멀다. 그래, 보라한테 가는 길이 쉽진 않지. 아니, 솔직히 아니라고 본다. 너 그 말 하려고 불렀냐? 아니, 뭐 아직까진 그런데. 혹시 또 아냐? 보라 마음 움직일지. 뭐 지금 딱히 누가 있는 것도 아니고. 아니, 네가 웬일이냐? 아니 그냥 보라 근처만 가도 난리치더니. 네가 보라 바라기 하는 꼴이 남일 같지가 않네. 아니 근데 너 요즘 뭐가 그렇게 바쁜데? 그냥 뭐 좀 복잡한 일이 있다. 조만간 알게 될 거야. 그러니까 뭔 일이 있긴 있다는 거네? 맛있다. 들어가서 자. 아빠가 이러고 계신데 잠이 와요? 어이구, 아, 남들이 보면 대단한 효녀라도 되는 줄 알겠다. 엄마가 그쪽 사람들 만나는 것 때문에 또 다투셨어요? 이왕 봐주시기로 한 거 화끈하게 좀 봐주시지. 이런 일에 자꾸 딴지 걸고 그럼 무지 쫀쫀하게 보이는데. 이 밤중에 부녀가 단둘이 앉아서 뭐 하십니까? 야, 너는 뭐 하다가 이제 와? 뭐하긴요, 이랬지. 아니, 안 주무시고 웬 술이에요? 아, 자야지. 아, 나 자러 가야겠다. 잘 자. 뭐지? 아니, 뭘 화끈하게 봐주라는 거지? 아범 먹는 게 왜 그래? 어디 아파? 아, 아니에요. 초상났어? 분위기가 왜 이래? 아니, 분위기가 왜요, 할머니? 다들 이게 아침이라서 잠이 덜 깨서 그렇죠. 하루를 살아도 마음이 편해야지. 어머니. 제가 가볼게요. 됐어. 왜 그래요? 저, 신경 쓰지 말고 어서 식사들 해, 응? 아버지 꼭 저렇게까지 하셔야겠어? 조용히 해. 뭘 잘했다고. 내가 뭘 잘못했는데? 내가 뭐? 뭘 잘못했는데? 엄마 왜 그래? 너 때문에 그래, 너 때문에! 내가 뭐? 왜 애한테 화풀이야? 아, 진짜. 집안 분위기 정말. 매형, 저 먼저 일어날게요. 아니, 밥이나 먹고 가지. 태찬이 많이 먹어? 아빠. 삼촌 무슨 일 있어? 있지. 그것도 아주 아주 큰 일이. 아휴, 하루 이틀도 아니고 정말. 지난번에 말했던 건 잘 처리하고 있는 거야, 어쩐 거야? 이 주식, 부동산 모두 차명으로 명의 이전하고 있습니다. 뒤탈 생기지 않게 깔끔하게 처리하고 있겠지? 네, 물론입니다. 아, 그리고 한 가지 더. 우리 집사람이 또 변호사 사무실에 들리는 모양이야. 엄밀하게 다시 한번 알아봐. 왜 그 사람이 법률 사무소에 들락거리는지. 아이고, 잘한다 잘해. 팔뚝이며 입술에 스크래치는 잔뜩 내놓고. 괜찮습니다. 딱지 한 잔인데요. 아이고, 무승 형님 몸에는 이 상처가 가라앉을 날이 없네요. 괜찮아. 경찰 사칭범 잡다가 뭐 다쳤는데 영광의 상처지. 참, 아까 3팀에서 이번 빈번 날 자원 근무 요청 왔는데 우리 팀에서는 없다고 할게요. 아니에요. 제가 할게요, 제가. 다치고 힘들지 않겠어? 빈번 날인데요, 뭐. 상관없어요. 야간 연장으로 때리면 몸이 보통 충나는 게 아닌데. 아직 괜찮아요.
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벌어야죠. 내년이면 우리 학교도 보내야 되는데. 벌써 그렇게 됐나? 그니까요. 장 교수님, 저 하는 걸로 해주세요. 아, 아무튼 못 말린다니까. 저기 하더라도 좀 쉬었다 하죠. 동기로서 무자비 걱정되는데. 할 만하니까 하겠다는 거겠지. 순찰 다녀오겠습니다. 다녀오겠습니다. 네. 수고하십시오. 수고해. 네, 수고하십시오. 참, 차 팀장. 저럴 때 보면 무지하게 냉정하다니까. 저 봐봐, 아주 찬바람이 그냥 쌩쌩 불어요. 탈의 씨 사물함에서 지갑이 없어졌다는데 열쇠는 아줌마가 계속 가지고 있었다는데요. 전자열쇠 아니고 일반 열쇠니까 누가 복사한 걸 수도 있고요. 감식반 부르고 형사 당직실에 얘기하겠습니다. 사진 찍은 거 봐봐. 아, 예. 사물함 측면 사진을 왜 안 찍었어? 멀쩡했어? 아니요. 그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. 확인하고 와. 예. 억지로 문을 연 흔적이 있네. 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. 뭐 하는 거야? 이래놓고 형사 당직실에 발생 보고를 한다고? 죄송합니다. 실수했습니다. 실수? 일 이따위로 할 거야? 자원근무 할인 있으면 주어진 일부터 똑바로 해. 월급 많이 타는 게 목적이 아니면. 지금 이거랑 자원근무랑 무슨 상관인데요? 팀장님 지금 너무 감정적으로 절 대하시는 거 아닙니까? 그래. 그런 넌 다른 데로 옮기고 싶다며. 넌 내 속 뒤집으려고 작정한 거 아니야? 엄마 만났다면서요. 왜 말 안 했어요? 어머니한테 걱정 들었다고. 너한테 고자질이라도 할까? 그렇게 볼 거 없어. 들을만 들은 것뿐이니까. 오히려 걱정 끼쳐드린 게 죄송하지. 그러니까 가족들 더 힘들게 하지 말고 이쯤에서 그만해요, 우리. 나 오늘부터 네 말 안 들어. 네가 무슨 말 해도 안 믿고. 팀장님. 거짓말인 거 아니까. 그러니까 쓸데없이 수고하지 마. 나 미치게 할 작정 아니면. 여보세요? 보라 씨? 수고하십니다. 어, 웬일이야? 너랑 운운할 게 있어서 왔어. 저쪽으로 가자. 그러니까 스크린 골프 사장이 단순히 패싸움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사채 쪽 애들한테 당한 거라고. 근데 그게 다가 아니야. 그럼 걔들을 누가 데리고 있는 줄 아냐? 우리가 마약 사건 수사하다 잠수 타는 바람에 놓친 공급체 기억나? 천박이 그놈 냄새나지? 그래서 네가 파보는 중이야? 어, 도와주라. 그 건은 누구보다 네가 잘하고 있잖아. 나야 뭐 네 덕에
옷 안 벗고 경치하느로 계속하고 있으니까 뭐 그걸로 만족이지만 하이 넌 환경감이 쉬운 오명에서 벗어나야지. 뜻밖이라 정말 놀랐어요. 같이 일한다는 얘긴 들었는데 그럼 두 사람 그냥 말 그대로 일만 하는 거예요. 수혁 씨는 난 수혁 씨랑 다시 시작하고 싶어서 이번 일에 뛰어든 거고요. 오빠 한 번 내린 결정은 쉽게 안 바꿀 텐데 그런 면에선 무서운 데가 있거든요, 우수요. 맞아요. 수혁 씨 요즘 저 엄청 구박하고 눈치 주고 그래요. 쳐다도 안 보고. 보라 씨. 이번 일 겪으면서 나 분명 알았어요.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. 그치만 보라 씨 집에서. 아줌마가 전에 그런 말씀 해주신 적 있어요. 좋아하면 뭐든 해보라고. 그래야지 후회하지 않는다고. 그래서 수혁 씨는 절대 저한테 먼저 못 올 테니까 제가 수혁 씨한테 다가가려고요. 근데 그 사람이 너무 냉정하게 대하니까 솔직히 좀 불안해요. 그 사람 마음이 혹시 변한 건 아닐까. 오빠 보라 씨 많이 좋아해요. 우리 오빠 원래 힘든 내색하고 그런 사람이 아닌데 보라 씨랑 헤어지고 나서는 얼굴에 써 있더라고요. 힘들다, 보고 싶다 그런 말들이. 나 오늘 무승경님 꼬시려고 불렀는데. 우리 오빠 꼭 잡아줘요. 혹시 오빠가 아픈 소리 해도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말고요. 우리 남매가 좀 청개구리 같은 경향이 있거든요. 거짓말도 무지 잘하고. 고마워요. 조심하세요. 네. 어? 어? 안녕하세요. 아, 무슨 경 여기 어쩐 일이에요? 어떤 일이에요? 보라가 무수혁 씨 못 있겠대요? 그러면 또 난리치시게요? 그게 쉽지가 않네요. 이제 보라 마음이 어떤 건지 알아버렸으니까. 그냥 일단 지켜보려고요. 무수혁 씨가 비겁한 사람이 아니란 것도 알았고 괜히 나섰다가 무승경님한테 또 얻어 터지면 어떡해요? 다쳤어요? 별거 아니에요. 범인 잡다가. 아 이제 하다하다가 맞고 다녀요? 나한테 주먹 날릴 때 보면 펀치도 장난도 아니더만. 나 하면 우라통 터져 죽겠는데 웃어요? 우리 만나셨다면서요. 나 이제 혼나는 건가? 우리가 진도현 씨 참 좋아해요. 나도 우리 좋아요. 내가 또 원래 애들한텐 좀 먹어주거든요. 매주 만나기로 하셨다면서요. 우리가 기다리는 것 같던데. 그래요? 아 나도 무지하게 기다리는데. 진도현 씨. 우리 만나지 말라고요? 우리 아빠 정을 모르고 자라서 누가 조금만 잘해줘도 푹 빠져요. 그러다 혼자 또 상처받고요. 스탑. 무슨 걱정하는지 알겠는데 내가 우리 이뻐하는 건 무승경님 딸이어서도 그렇지만 외톨이로 자란 우리 보라 탓이 커요. 우리 보라도 7살 때 엄마 잃었거든요. 놀이터에서 혼자 놀고 있는 우릴 보는데 우리 보라 어릴 때가 떠오르더라고요. 그럼 제가 그때 병원에서 뵌 분은? 아, 허 여사? 우리 아버지한테 사는 여자? 표현이 좀 그런가. 우리 아버지랑 사시는 분? 뭐 나랑 처음부터 이날까지 쭉 별로지만.
어쨌든 우리랑 나 이미 친구예요. 순경 나랑 친구도 안 해줄 거면서 내 친구까지 뺏지 마요. 당신이 여긴 어쩐 일이야? 아, 무순경 좀 바래다 주느라. 좀 잘 좀 하지 그래? 여자 울게나 만들면, 아. 파트너라면서 제대로 지켜주지도 못하고. 왜? 뭐 그런 얘기 들으니까 가슴이 쓰리신가? 한 번만 더 무순경 힘들게 하면 그때 진짜 나 가만 안 있어. 내 말 우습게 듣지 않는 게 좋을 거다. 왜? 안 돼 치시게? 당신은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해? 더 이상 무궁화 힘들게 하지 마. 무순경 힘들게 하는 건 당신 같은데. 우리 사이에 당신 같은 인간이 낄 자리 없어. 어디야? 왜? 너한테 할 말 있어. 사무실에서 기다릴게. 급한 일이 뭔데? 아무래도 회장님한테 보고드리기 전에 너한테 먼저 말해야 될 것 같아서. 무슨 일인데? 얼마 전에 사모님 그 법률 회사 들렀던 거 너도 알고 있지? 13 빌딩 세입자 때문이라며? 그게 다가 아니야. 혹시 네 짐작이 맞아? 사모님 재산 분할 소송 준비 중이신 것 같다. 그 여자 아버지랑 헤어질 결심을 했다는 거지? 네, 근데 또 다른 문제가 좀 있어. 사모님 혼자가 아니셔. 그게 무슨 소리야? 전남편 사이에 자녀가 있어. 뭐? 화 여사한테 자식들이 있단 말이야?